네, 여자 고등부 400m 우승자 이수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저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이수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작년에 400m 중등부에서 네. 강자라고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. 어떻게요? 고등부 첫 대회에서도 우승하셨습니다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59초를 뛰어서 약간 기록이 좀 미처 아쉽지만 그래도 첫 대회 잘 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럼 혹시 오늘 목표로 했던 기록이 따로 있나요? 적어도 제 PB는 깨고 싶었어요. 아 맞다. 본인 PB랑 지금 얼마 차이가 나죠? 1초 차이 나요. 조금 아쉽게 하네요. 그러면 올 시즌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것 좀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 뭐가 있을까요? 제가 내일 허들을 뛰는데 약간 허들 연습하면서 400도 병행해서 연습한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럼 허들이랑 이거랑 뛰면서 어떤 것도 재밌어요?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400이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본인이 주 종목이니까요. 그렇죠? 네, 그렇다면 나의 롤모델이 있다면 좀 있을까요? 저는 김구경 선수요. 아 그래요? 단거리도 최강자잖아요. 네. 그렇죠? 아 그러면 김구경 선수한테 어떻게 그 화면 보시면서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? 저는 이런 거 잘 시킵니다. 네? 저는 이런 거 잘 시키거든요. 어떻게 화면 보시면서. 저 이런 거부터. 네, 김구경 선수 예, 후배가 응원해. 응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.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. 네. 그러면은 내가 육상 선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호기심으로 하긴 했는데 네.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. 그래요. 그러면은 오늘의 우승을 또 많이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축하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? 일단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는 부모님과 항상 옆에서 가르쳐주시고 해주는 코치님들 그리고 항상 학교에서 도움 주고 하시는 선배님들이랑 제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요. 그래요. 그럼 제가 부모님과 코치님께 영상편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친구들께 고맙다고 한번 인사 한번 간단하게만 그냥 해볼까요? 항상 뒤에서 응원해줘서 고마워.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 지금까지 이수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